누구시냐고요? 누나! 수아! 누나? 네가 누나가 있었냐? 사촌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그 깁스 좀 했다고 아주 폭풍우를 하시고. 아니다 아니다 그냥. 환자 무릎이 저게 뭐야 저게. 미안.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있자. 어? 저기 아저씨. 또 아저씨래. 왜요? 그 제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힘내세요. 죽은 사람도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꼭이요. 꼭. 아저씨 부천으로 가세요. 여기서 너 울어? 설마 이거 만화책 무서워서 그래? 괜찮아 울지마. 이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 다람쥐 다람쥐 나는 다람쥐 다람쥐 이래도 안 해. 냐옹이 냐옹이 다람쥐 다람쥐 난 다람쥐. 너 그거 알아? 울다 웃으면 궁뎅이 털 난다. 난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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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이수 지나가는데 너 여기 있길래. 자 마셔. 아까 한서준 먼저 가는 거 봤는데 강당 청소 너 혼자 다 한 거야? 왜 그걸 그냥 가게 뒀어? 무슨 애들도 아니고 키워놓고 싸우고 그러냐. 아니다. 불과 얼마 전에 동생놈이랑 쌈박질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나도 일일 일싸움하는 주제. 근데 나랑 동생이랑 싸우면 우리 엄마가 화해하라고 꼭 시키는 게 있거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똑똑 서로 발톱 깎아주라고. 발톱? 이게 서로 발톱 깎아주다 보면 발꼬랑 막 간지럽고 그래서 절로 화해가 되고 막 그래. 어?
너 웃었어? 우와, 나 저 웃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니, 안 웃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말해. 내가 대나무숲 해줄게. 수호신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 뭐? 수호신? 애들이 네 별명이 세 번고 수호신이라던데? 몰랐어? 수호신님? 수호신은 무슨... 그렇게 부르지 마. 왜?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 내 생을 지켜주는 수호신님. 수호야!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누나! 수호야! 누나? 네가 누나가 있었냐? 사촌 누나? 언제 왔어, 누나? 어? 방금. 봐. 울지 마. 나 괜찮아. 크게 다친 거 아니래. 누나. 다행이다. 전화 계속 했는데 안 받길래 엄청 많이 다친 줄 알고. 사고 날 때 폰 잃어버렸어. 아, 그렇구나. 사촌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그 깁스점 했다고 아주 폭풍 오해를 하시고. 오해가 좀 깊어. 그럼 쉬어. 벌써 가게? 아이,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었다 가시죠. 누님? 아니에요, 나 갈게. 누나. 뭐야, 한서준이랑 같이 사고 당한 거였어? 어쩌다가 진짜. 근데 다리 부러진 거 같던데. 몰래 얼굴만 보고 다시 나올까? 아니다 그냥. 앉아 무릎에. 저게 뭐야 저게? 아, 미안.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있자.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너 아프잖아. 괜찮아. 너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진짜 괜찮네. 이 자식은 어딜 간 거야? 몰라. 주사를 맞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그때 화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제부터 안 그럴게. 봐주라. 나도 안 그럴게. 봐주라. 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주원 씨가
신인그룹 블랙소울의 타이틀곡이 표절곡임을 밝히면서 무브엔터 대표의 사퇴와 함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이준 씨는 무브엔터의 대형 신인 블랙소울의 타이틀곡은 네, 팀장님! 사실 고 정세현 군의 유작... 뉴스 보셨어요? 이준 은퇴한대! 진수! 왜? 왜? 어머! 어머! 안돼! 있는 두 점을 각각 a와 b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a의 함수값은 fa가 되고 b의 함수값은 fb가 되겠지? 자, 여기서 극한 아주 찰나의 순간 강수 대박 사건 기사 봤어? a와 b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b를 a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면 b점이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진아! 이수! 또 임주경이네? 응. 또 나야. 보고 싶었는데 왔네. 안아주려고 왔어. 아직 모르고 있죠, 그댄.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의 맘에 이런 내가 닿기. 한 미생